네, 안녕하세요. 딥러닝 부트캠프 응용편으로 준비한 매트랩 딥러닝 데이 2021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메스웍스 송한빈입니다. 네, 이번 저희 응용편으로는 이사님 설명 주신 대로 이러한 주제들로 준비를 했고요. 그첫 번째 세션으로 지금부터 한 50분가량 딥러닝 기반 이상 탐지 기법, 아노말리 디텍션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은 50분 정도 발표를 드리고 나머지 10분 정도를 질의응답으로 해서 1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문이나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좀 상호적으로 인터랙티브한 세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탐지라고 하는 아노말리 디텍션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는데 그럼 아노말리 디텍션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아노말리 디텍션은 뭐 대다수의 데이터와는 다른 거동을 갖는 unusual한 observation을 디텍트하는 거, 식별하는 것을 아노말리 디텍션이라고 하는데 조금 쉽게 얘기하면 노말 데이터 샘플들, 정상 샘플들과 비정상 샘플들을 구별해내는 문제를 아노말리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많은 용어들로서 대변이 되는데요. Anomaly Detection, 뭐 Outlier Detection, Novelty Detection, Fault Detection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고요. 각각의 차이는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Novelty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샘플을 노블티 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등장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등장할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데이터를 아웃라이어. 그래서 정상, 대다수의 분포를 갖는 정상 데이터와 좀 다른 이상한, 특이한 그러한 데이터를 디텍트하는 게 아노말리 디텍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조금 하나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지금 창에 보이시는 폴 퀘스천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 보시면 폴 퀘스천이 있는데요. 이상 탐지를 적용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인가요? 답변을 주시면 그걸 보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다 주셨으면 결과를 좀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아노말리 디텍션 분야 자체가 뭐잘 아시다시피 제조업은 당연하고요. 뭐 CCTV, 의료 영상 등등에 대한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는 영상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또는 뭐 센서 데이터 등등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요. 여러분들이 아노말리 디텍션에 관련된 데이터 캐릭터리스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다른 캐릭터리스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신 폴 결과는 보면은 신호 데이터가 훨씬 많네요. 영상보다는 신호 데이터가 51%로 가장 많았고 16%가 이미지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개의 데이터에 대한 예제를 다 준비를 했고요. 먼저는 영상을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에 앞서 이제 데이터 캐릭터리스틱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아노말리 디텍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머신러닝 분야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전체가 다 정답이 달려져 있는 데이터, 라벨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또는 라벨을 달아놓지 않고 그냥 모아두기만 한 unlabeled 데이터를 갖고 있다로 얘기를 해봤으면 Anomaly Detection Approach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데이터의 라벨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라벨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 모아놨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요. 라벨 데이터는 당연히 머신러닝 기반에서 지도학습이라고 불리는 Supervised Anomaly Detection 기법을 활용을 하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정상 데이터는 정상으로, 비정상 데이터는 비정상으로 라벨이 달려있는 굉장히 아이디어란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Unlabeled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라벨 정답값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뭐 그래서 어떤 데이터는 모아놨는데 어떤 데이터는 정상인지,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비정상인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는 거고요.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가정하기로는 보통 우리가 이상치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하게 데이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데이터는 정상일 거다. 그 중에 일부가 아노말리일 거다라고 판단을 아니 가정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보통 많이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중에 하나는 이러한 게 일부는 라벨이 되어 있고 일부는 라벨이 되어 있지 않는 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정상 데이터는 다 어떤 게 정상인지 알고 있는데, 아노말리들에 대한 라벨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상만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정상에 대해서는 레이블을 달아줄 수 있고요. 그 이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라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슈퍼바이즈드와 언슈퍼바이즈드의 그 중간 언저리에 보이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아노말리 디텍션 방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언슈퍼바이즈드랑 다른 거는 정상이 어떤 데이터인지는 알고 있다라는 게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각그 러닝 메소드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슈퍼바이즈드, 세미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에 따라서 샘플들이 사용이 되는 건 슈퍼바이즈드는 당연하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이 달려있기 때문에 정상 샘플도 학습에 사용되고 비정상 샘플도 학습에 사용됩니다. 세미 슈퍼바이즈드는 이와 다르게 일부만 라벨이 되어 있는 건데 데이터셋의 양적인 일부가 아니라 어떤 종류에 대한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노멀 샘플만 학습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데이터셋 중에서 정상만 학습에 활용이 되고 비정상 샘플들은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검증할 때나 테스트할 때 활용이 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노멀인지 앱노멀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다 학습을 시키는데 뭐가 정상인지 뭐가 비정상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정을 하기로는 노멀 샘플이 메이저한 부분을 차지할 거다. 앱노멀은 전체의 굉장히 극히 일부일 거다라는 가정 하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관점들에 대한 방법론과 장단점을 좀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는 슈퍼바이즈드 아노말리 디텍션입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아노말리 디텍션은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어떤 머신러닝에서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고요. 정상과 비정상이 어느 정도 밸런싱을 갖춘 형태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제 주어진 학습 데이터셋에서 정상 셋과 비정상 셋 모두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두 개를 분류하는 분류기 모델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결과가 좋으려면 전체 데이터에서 애너멀리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의 밸런스는 갖추고 있으면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슈퍼바이즈드 아노말리 디텍션은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이러한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보시는 빨강색 영역의 애노말러스, 비정상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많이 모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 수백만 장의 정상 샘플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두 장이 비정상 샘플이 나와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각 클래스별로 유의미한 모델을 만들려면 각 클래스별로 100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전체 데이터 샘플을 뭐 110, 1억 장, 10억 장 정도 되는 샘플을 모아야 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보통 이제 클래스 임밸런스, 데이터 임밸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폴 질문을 드릴 거고요. 폴 퀘스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데이터셋은 이상 데이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50%, 30%, 10%, 5% 미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구축하셨다면 어느 정도의 그 비율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올라오고 있고요.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그래서 이 이상 데이터 비율 자체에 대해서 보통 클래스 임밸런스라고 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나 로스 펑션에 대한 재설계, 데이터의 배치 샘플링 등과 같은 것 연구들이 수행이 되고 있는데 결과를 보니까 5% 미만이 굉장히 많네요.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10%, 30%, 50% 요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 미만인 데이터들이 굉장히 큰 데이터 임밸런스라고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의 프랙티컬한 여러분들이 주신 답변처럼 프랙티컬한 데이터는 설문을 주신 것처럼 전체의 데이터의 양에서 굉장히 극히 일부만 데이터를 앱노멀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할 경우 왜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비율이 있다고 해볼게요. 전체 100개의 샘플 중에 노멀이 90%, 90개고 앱노멀이 10%. 이것도 좀 높은 편인데요. 10%라고 해보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학습한 모델이 그 모델이 다른 거 보지도 않고 그냥 데이터 들어오면 얘는 노말이다 라는 답을 내주기만 해도 정확도는 90%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의 90%가 노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임밸런스 프로블럼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이터적인 측면, 알고리즘적인 측면들이 많이들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 데이터 자체를 언더 샘플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언더 샘플링은 이렇게 머저리티한 클래스, 여기서는 이제 파란색 노멀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고요. 머저리티한 클래스에서 일부만 선택을 해서 앱노멀과의 비율을 맞추고 앱노멀에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언더 샘플링된 노멀 데이터는 원래의 로우 데이터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샘플링을 하는 게 그냥 샘플링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원래 본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러한 성능을 갖는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반대로는 오버 샘플링이라고 해서 이 마이너한 클래스, 여기서는 이제 앱노멀에 대한 마이너한 클래스를 복제본을 만들어서 또는 오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노멀 클래스, 메이저한 클래스와 같은 양의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두 번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대로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앱노멀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와 같은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 샘플링이든 오버 샘플링이든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를 밸런스하게 맞췄지만 문제점으로는 언더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정상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굉장히 큰 로스를 가져가게 되고요. 오버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오버피팅 될수 있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두 번째인 세미 슈퍼바이즈드 아노말리 디텍션입니다. 주로 이제 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분야가 되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 데이터만 라벨을 해서 해당 모델은 정상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고, One Class Classification, OC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정상 데이터가 파란색이라고 할 때, 이 데이터들을 둘러싸는 어떤 디스크리미너티브한 바운더리를 쌓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를 최대한 좁혀서 정상만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는, 얘는 2차원이 될 수도 있고 3차원, 고차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만 이렇게 바운더리로 쌓은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계속 봤었던 정상 데이터다. 이 바운더리 밖에 있다고 하면 내가 처음 본 비정상 데이터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그 SVM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 클래스 SVM이라고 하는 게 예전부터 머신러닝 기반으로 세미 슈퍼바이즈드 아노멀리 디텍션 분야에서는 많이 사용됐던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원 클래스 SVM으로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서포트 벡터들을 통해서
노멀 데이터들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바운더리를 찾게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했다면 딥러닝이 발전을 하면서 딥러닝 기반으로 이러한 작업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뉴럴넷 기반으로 이런 바운더리를 찾는 데이터들이 중심 데이터에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뭐딥 SVDD나 뭐 HSC 그리고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FCDD 같은 것들이 연구가 되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예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서 첫 번째 예제는 영상 기반의 예제를 좀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예제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예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에 대한 패치 데이터들이 있는 거고요. 이 패치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러한 크랙들을 찾는 그러한 어프로치입니다. 영상이나 비전으로 할수 있지 않느냐? 영상이나 비전으로 할수 어려운 게요. 크랙 자체가 굉장히 다 다르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영상에 대한 색깔들이나 또는 인텐시티 값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영상 비전 방식으로 하기 어렵거나 조금 더 나은 성능을 위해서 딥러닝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콘크리트 데이터셋은 오픈 데이터셋이고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아무 데서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지만 그리고 노말과 앱노말이 굉장히 밸런싱 되어서 나와 있지만 저희가 데모를 진행을 할때 어슈밍 하기를 앱노말 데이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게 보통의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바운더리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사용을 할 겁니다. 바운더리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 차원의 바운더리를 정상 데이터만 쌓을 수 있는 그러한 바운더리를 찾게 할 거고요. 영상이 들어오면 그 영상을 프리트레인 네트워크, 딥러닝의 프리트레인 네트워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어서 특징을 뽑을 거고요. 딥 피처를 뽑아서 그딥 피처들을 클래시파이어에 넣어서 원 클래스 SVM 모델을 학습할 겁니다. 피처를 뽑고 SVM 모델을 학습해서 원 클래스 SVM을 만들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딥러닝 방식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올해 3월에 ICLR 2021에 퍼블리시된 엔드투엔드 원 클래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FCDD, Fully Convolutional Data Description 네트워크도 를 활용을 해서 이원 클래스 SVM과 같은 오브젝티브로 학습을 하지만 이 얘는 모델 단 영상 데이터 입력 단위로 한다면 영상의 모든 픽셀 단위로 원 클래스 SVM을 적용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특징을 뽑고 학습하는 두 개의 방식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뉴럴넷 기반으로 한 번에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피처 맵을 뽑을 수 있어서 디펙트에 대한 로컬라이제이션 기능까지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면요.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은 보시는 콘크리트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정상인 네거티브, 비정상인 파지티브 데이터들이 사실 2만 개씩 모여 있고요. 걔네 데이터 스토어를 통해서 비주얼라이즈를 한 다음에 해보면 얘가 정상, 얘가 크랙입니다. 그 데이터 중에 우리는 달을 사용하진 않을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1부터 250, 250개의 정상 데이터만 학습할 거고, 네거티브니까, 파지티브에는 10개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 샘플을 좀더 프랙티컬하게 하기 위해 250개는 정상, 10개는 비정상을 그냥 짬뽕시켜서 다 정상이라고 라이벨링하고 학습할 거고요. 테스트셋은 정상 50개, 비정상 50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대로 프리트레인 네트워크 갖고 올 거고요. 프리트레인 네트워크에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딥 피처 특징을 구할 겁니다. 프리트레인 네트워크는 이렇게 이미 100만 장의 영상으로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의 특징을 굉장히 잘 뽑을 거고, 여기서 어디서 뽑을지를 선택할 겁니다. 저는, Fully Connected 끝에서 두 번째 거, FC7에 대한 피처 맵을 액티베이션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액티베이션 함수를 쓰면 해당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네트워크가 바라보는 피처를 뽑을 수 있는 거고, 이 트레이닝 피처를 확인을 해보면
4096바 260이죠. 제가 260개의 데이터로 학습을 했고, 각 영상마다 4096개의 피처 벡터를 보이시는 것처럼 내놓게 된 겁니다. 이 피처 벡터를 원클래스 SVM 모델에 학습해 볼 거예요. 라벨은 모두 1로 줬고요. fetch SVM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서 학습을 하고 보게 되면 원클래스 SVM 모델, 정상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한 모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액티베이션을 해서 테스트 피처들을 찾고요. 얘는 정상 50개, 비정상 50개입니다. 그래서 총 100개에 대한 4096x100짜리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학습한 모델에 테스트 피처를 넣어서 얘는 그 라벨 값을 뽑아보면 무조건 정상이라고 나올 거예요. 정상만 학습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건이 스코어입니다. 이 스코어 값이 각 데이터별로 나오게 될 거고, 걔를 오름차순으로 소팅한 다음에 그 소팅한 순서대로 테스트 데이터를 쫙 비주얼라이즈를 해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다 앱노말. 여기가 1번이거든요. 1번부터 이렇게 쭉 앱노말이 앞에 다 나오게 되고, 뒷부분이 다 비정상, 정상 샘플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스코어 답들을 보면 abnormal은 보통 음수로, 이 문제에서는 normal은 보통 양수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SNE를 통해서 차원 축소를 해서 얘에 대한 스캐터링 플롯을 구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네거티브 셋, 그러니까 정상 데이터들 그리고 비정상 데이터들에 대한 분포를 볼 수 있고 꽤나 잘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ecision, discriminative boundary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그 외의 것들은 비정상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설명드렸던 올해 ICLR에서 퍼블리시된 explainable tip one class classification을 보도록 할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FCDD라고 해요. fully convolutional data description. anomaly detection을 함과 동시에 아노말리 디텍션이 굉장히 중요한 설명력을 지니게 된 그러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너무 자세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앞서 했었던 그런 피처 뽑고 학습을 하는 과정을 뉴럴넷 기반으로 한꺼번에 합쳐버린 거라고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보셨던 OCC SVM과 원클래스 SVM과 오브젝티브는 같은데 픽셀 단위로 이 모든 작업들을 진행을 한다. 출력은 이러한 피처맵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을 저렇게 피처맵으로 해서 그 피처맵의 스코어에 따라서 abnormality를 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논문에선 VGG11을 사용했지만 implementation을 위해 VGG16을 저희는 사용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퍼 러닝하듯이 VGG16에서 앞단에 있는 레이어들을 따서 추후에 학습할 때는 업데이트 되지 않도록 프리징 시키고요. 뒷단에는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랑 붙어 있는 똑같은 사이즈 3x3 채널 3개짜리를 하고 학습의 스테이빌리티를 위해서 배치를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원 채널짜리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이게 좀 복잡하더라도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여기까지가 VGG16, 그리고 그 뒤에다가는 컨볼루션 리어를 그대로 갖다 붙여서 최종적으로 원 채널짜리 액티베이션 맵을 구하는 게이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되는 거고요. 동일하게 학습을 해볼 겁니다. 데이터셋은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요. 밸리데이션만 굉장히 큰 양으로 1000개, 1000개에서 2000개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얘는 이제 커스텀한 트레이닝 루프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스텀 트레이닝 루프를 작성을 했고요. 커스텀 트레이닝 루프에 대한 다양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저희 홈페이지에 가보면 제가 영상을 많이 찍어놔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학습 루프로 들어가 보면 이 안에서 학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미니 배치가 들어오면 이 그레디언트 펑션으로 연산이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로스를 FCDD 로스를 논문에서 제안한 거고 FCDD 로스를 제안하는 데 있어서 수도 후보라고 하는 방식을 활용을 하는데 뭐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하고 그다음에 아노말리 텀들에 대한 디스크라이브를
리얼하게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논문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스 펑션과 그레디언트 값을 구하는 작업을 아담 솔버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적은 데이터셋을 가지고도 프리트레인 모델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4분 안 되는 시간 동안 학습을 돌렸는데요. 로스를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었고요. 그 아노말리 디텍션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이 아노말리 스레쉬홀드를 구하는 부분인데요. 아노말리 스레쉬홀드를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ROC 커브를 활용을 했어요. ROC 커브 자체를 ROC 커브를 이용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뭐 클래스의 분포가 다를 때 에큐러시를 보완하기 위해서 ROC 커브를 활용을 하고요. False positive 또는 True positive 정탐과 오탐 중에서 어떠한 것들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스레시홀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저는 False positive가 아니, True positive가 98%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러한 크라이테리아로 인덱스를 찾아서 아노말리 스레시홀드를 구하게 되었고요. 뭐 이거 이외에도 뭐 프리시전과 리콜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좀 매뉴얼하게 튜닝하는 작업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셋에 대해서 이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테스트 작업을 진행을 해보면 우리가 총 2,000개에 대한 테스트 셋이 있었고요. 그것을 우리가 위에 저장한 아노말리 스레시홀드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결과를 컴퓨전 매트릭스로 확인을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2,0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99% 가까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당연히 이러한 그 아노말리 클래스에 대한 아웃풋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설명력을 지닌 작업, 그래서 맵을 아웃풋으로 내기 때문에 이러한 로컬라이제이션 작업까지 내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다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피처를 뽑고 SVM 모델을 학습하는 그것도 해볼 수 있지만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원큐에 모든 걸 하고 이런 식으로 로컬라이제이션 어느 픽셀들이 아노말리티를 갖고 있다를 판단하는 그러한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최근의 연구 분야는 이러한 분야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 세 번째로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이 되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unsupervised이기 때문에 라벨링된 데이터가 필요 없고, 하지만 머저리티한 데이터는 노멀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인코더가 보통 사용되는데요. 오토인코더는 입력 인풋의 X의 디멘전을 낮추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디멘전을 낮춰서 레이턴트 베리어블, 또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어떤 코드 G가 되면 그 디멘전을 낮춰서 인코딩된 레이턴트 벡터가 다시 디코딩이 되면서 원래의 입력을 복원합니다. 이러한 입력을 디코딩했다가 인코딩했다 디코딩하는 과정을 거치고 뭐 디멘전 리덕션에서 사용이 되지만 제너레이티브 모델로서도 사용이 될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입력 인풋 X와 아웃풋 X 프라임을 비교를 했을 때 비교를 함으로써 아노말리티를 계산을 하는 예를 들어서 머저리티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부분 입력 X는 정상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정상이 1 압축했다가 디코딩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와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본 정상과 같은 데이터를 내보내게 될 거예요. 근데 비정상 데이터가 들어오면 우리가 학습한 내용은 정상만 학습했기 때문에 머저리티한 정상을 학습했기 때문에 걔도 정상처럼 복원을 할 거다. 그래서 인풋 X와 아웃풋 X의 차이가 클 것이다. 그래서 이 디퍼런스를 가지고 애브노멀을 판단을 하는 게 오토 엔코더
개념의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그래서 이를 예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번 예제는 시계열 데이터고요. Industrial Machinery에 대한 Anomaly Detection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용 기계가 있을 때, 이 기계가 비정상적인 거동을 보이는 것을 디텍트하기 위해서 고장 진단 목적으로 센서들을 3채널에 대한 센서를 달았고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Reconstruction Based Approach를 Unsupervised Learning의 개념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Reconstruction Based Approach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토인코더를 활용을 할 거고, 머저리티한 정상이 인코딩, 디코딩 돼서 이 정상을 잘 복원하는 오토인코더가 비정상이 들어왔을 때는 정상을 복원할 거기 때문에 비정상 input x와 그것으로 나온 x'이 difference가 클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왼쪽처럼 비정상이 들어오면 에러가 클 것이고요. 이 디퍼런스에 대한 에러, 정상이 들어오면 에러가 작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오토인코더 모델을 학습시킬 건데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앞서 영상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처리를 안 하고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특징 추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적용을 할 때 두 가지 어프로치를 모두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라벨링 된 데이터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unsupervised 개념에서 한번 학습을 해볼 거고, 두 번째는 라벨링 된 데이터가 있을 때, 메인터넌스 직전에 대한 before, 메인터넌스 직후에 대한 after, 이 두 개의 라벨을 달아주고, after만 가지고 학습하는, 그러니까 정상만 가지고 학습하는 semi-supervised learning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제를 들어가 보면요. 먼저 로우 데이터를 불러와서 피처를 뽑는 작업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로우 데이터를 각 채널별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7만 개, 7만 개, 7만 개, before와 after에 대한 내용이 있고, before가 메인터넌스 전이니까 비정상, 비정상의 하나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면, 먼저 비주얼라이즈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애프터 메인터넌스와 비포 메인터넌스에 대한 라벨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비교를 각 앙상블마다 데이터에 대한 비교 작업을 진행을 해보게 되면 얘네들을 비주얼라이즈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두 개의 시그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찾는 게 저희 첫 번째 목적입니다. 특징을, 어떤 특징을 찾아야 될지, 저 7만 개, 7만 개, 7만 개, 한 샘플마다 21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걔네들의 차원을 축소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새 데이터를 여기서 불러오고요. 그래서 보시면 채널 1, 채널 2, 채널 3 라벨 값이 있는 상태고, 상태 변수, 컨디션 베리어블이 들어가게 되고, 그 중에 채널 1 하나만 보면 여기서 이제 시그널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모든 이 샘플들을 겹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고요. 좀 패닝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라벨에 따라서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해보면 굉장히 데이터가 겹쳐 있는데 당연히 전처리로서 이 데이터에 대한 그 싱크도 맞춰줘야 됩니다. 굉장히 필요한 전처리고요. 실제로 하실 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얘는 데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했지만 그 이외에 시간 동기 평균화 또 다른 뭐 전처리 같은 것들 작업들을 신호 데이터를 할 때는 꼭 해야 되는 게 시계열 데이터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호 처리적인 시그널 피처들을 뽑아 보도록 할 거고 여기서 40개의 샘플들에 대해서 신호 특징들을 뽑으신 다음에 그걸 좀 비교해 볼수 있는 매트릭을 히스토그램의 형식으로 보여주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THD, STD, 스큐니스, 신호 처리적인 또는 노이즈 관련된 특징들 이런 것들이 정상과 비정상이 잘 구분이 되는지를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축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스펙트럼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주파수적인 특징들이 키가 되는 특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웰치 메소드를 통해서 스펙트럴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그 스펙트럴 에스티메이션을 한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작업들을 할때 예전에는 코딩으로 다 했다면 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진행을 해볼 수가 있고, 얘를 구한 파워 스펙트럼을 봤을 때 비포 애프터가 여기는 굉장히 겹쳐 있는데 앞단을 좀 따서 봤더니 어느 정도는 좀 정상과 비정상이 구분이 되는 것처럼도 보여요. 더 많은 데이터를 봐야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에서 인사이트를 얻거나 아니면 스펙트럴한 특징들을 뽑아서 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델 학습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적인 특징들이나 스펙트럴한 피처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뽑은 특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피처 랭킹 메소드들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피처 랭킹 메소드들, 통계적인 방법들이나 또는 프로젝트 메인터넌스 쪽에서 활용을 하는 모노토니시티, 단조 특성 같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크라이테리어에 맞춰서 임포턴스를 소트 시킬 수가 있고요. 걔를 기준으로서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난몇 개만 사용을 할 거다라고 추려가지고 활용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함수 생성을 누르게 되면 이 방금 마우스 클릭을 했던 모든 작업들을 매트랩 코드로서 생성을 해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매트랩 코드로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이 함수를 활용을 했고, 로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채널 1은 Crest, Quartosys, RMS, STD, 채널 2는 이거, 채널 3는 이게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러한 특징들을 구하는 이러한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총 12개에 대한 특징을 구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로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로 데이터는 이렇게 7만 개, 7만 개, 7만 개에 대한 21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동일한 샘플을 이런 식으로 1 by 13이죠. 라벨 빼면 12개니까 12개의 데이터로 디멘전 리덕션을 하게 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징을 뽑는 작업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준비를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학습해 보도록 할 건데,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시나리오로 해볼 겁니다. 저는 40개 샘플이 아니라 로 데이터 전체 17,000개에 대한 특징을 뽑아놨고요. 13에 대한 12개 특징들. 그래서 피처들을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을 9대1로 나눠볼 거고, 그러면은 트레이닝 셋은 16,000개, 밸리데이션 셋은 17,700개가 되는 거고요. 오토엔코더를 학습하기 위한 옵션을 여기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셋의 포션을 나누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저의 그러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애프터가 이제 정상 데이터, 비포가 비정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나눠서 저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구축했어요. 노말 데이터는 1,200개, 앱노말은 228개. 이 데이터 자체가 앱노말의 비율이 한2% 정도 되죠. 이 전체 자체가 라벨링 없이 그냥 혼재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럴 때는 라벨링 없이 혼재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전체를 오토엔코더를 학습시킬 거기 때문에 오팅과 오토엔코더를 학습시킬 데이터에는 98대 2 정도의 비율을 갖는 노말과 앱노말이 혼재되어 있지만 뭐가 뭔지는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먼저 해보도록 할 거고요. 트레인 옥토엔코더라는 함수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고요. 뉴럴넷 기반이고요. 학습이 다 돼, 1500번 이터레이션을 돌려서 학습을 완료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인코더 비헤이비어를 확인을 해보면, 아까 제가 말로 설명드린 걸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건데, 보시는 것처럼 노말 데이터를 넣었을 때, 앱노말을 넣었을 때가 다릅니다. 노말 데이터를 넣었을 때 파란색을 넣으면 빨강색이 나오는 건데 거의 비슷하게 복원을 하죠. 앱노말은 파란색을 넣었을 때 빨강색이 복원이 된 건데 조금씩 차이가 보입니다. 얘보다 차이가 더 크죠. 그 에러 값을 계산해 보면 노말이 이렇게 되고 앱노말이 이렇게 되죠. 차이가 훨씬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노말을 집어넣었을 때 복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threshold를 정해서 우리는 abnormality를 판단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abnormal을 다 넣어봤을 때 이런 식의 에러가 나오고요. normal을 넣어봤을 때 이런 식의 에러가 나옵니다. 중간에 튀는 값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을 내보면 abnormal set에 대한 mean error는 1.1, normal set에 대한 mean error는 0.5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 값을 threshold로 해서 판단을 해보면 82%에 대한 accuracy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벨링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unsupervised로 했을 때 그냥 섞여 있는 걸 오토인코더로 해도 메이저 한개 정상 데이터라면 81% 정도의 저항도를 가질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정상 데이터라는 걸 라벨을 달 수만 있다면 정상만 라벨을 달면 semi-supervised잖아요. 정상만 가지고 학습을 할수 있다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요. 역시 1500번 동일한 옵션을 가지고 학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정상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을 해볼 겁니다. 동일하게 인코더 비헤이비어를 볼 거고, 그 결과를 보면 아까보다는 더 차이가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아까 0.4, 0.5였는데, 여기서 보면 에러가 6 정도까지 차이가 나게 되죠. 왜냐면 정상만 갖고 학습했기 때문에 이 오토인코더는 정상만. 그럼 여기서도 드라마틱하게 앱노말은 굉장히 에러가 크고요. 노말은 굉장히 에러가 작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4.48과 0.47의 차이. 간단하게만 판단을 해서 accuracy를 판단을 해보면 93%. 그러니까 정상인 걸 정상이라고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제는 어디서 찾아보실 수가 있냐면 저희 구글에다 MATLAB Deep Learning, GitHub 쳐보시면 GitHub가 나오고요. 여기서 Industrial Machinery Anomaly Detection 레퍼스토리를 가보면 여기에는 저는 오토인코더, 뉴럴넷 기반으로 했지만 여기서는 LSTM 기반의 오토인코더를 가지고 작업을 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영상 쪽에서도 오토인코더를 활용을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산품을 오토인코더, 정상 제품을 계속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잘 학습이 된 오토인코더는 이러한 정상 제품을 만들어낸다면 디퍼런스는 거의 0에 가까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디펙트가 있는 얘가 뭐 이러한 패턴이든 뭐든 디펙트가 있는 걸 집어넣는다면 이러한 디퍼런스에 디펙트가 표시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bnormality에 대한 localization 작업까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에서도 autoencoder를 anomaly detection에 방금 전 보여드렸던 예제와 동일한 criteria, objective를 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고, 아래 링크에 보시면 관련된 convolutional autoencoder 또는 variational autoencoder 관련된 예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데이터가 어떤 형태든지, 뭐 다변량 정규분포 데이터, 뭐 뉴메릭 피처를 갖는 태블러 데이터, 영상, 비디오 데이터, 타임 시리즈 또는 시퀀셜 데이터를 가지고 있든지, 아노멀리 디텍션 작업을 통해서 뭐 로베스트 커버리언스 에스티메이션, 원 클래스 SVM, 오토인코더, 유닛 또는 바이 LSTM 기반의 방법들을 통해서 어노멀리 디텍션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모델들을 보통 제조업에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내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MATLAB은 이렇게 학습한 모델 자체를 익스큐터블 형태, 응용 프로그램의 형태로 타겟 PC나 또는 클라우드로 내보내는 방식이나 또는 인베디드 디바이스, CPU, GPU, FPGA 기반의 아키텍처에 자동 코드 생성으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배포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은 노력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배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축한 사례를 하나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딥러닝 기반의 프로젝트 메인터넌스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딥러닝 기반으로 보시는 것처럼 앱을 만들었고요. 입력으로 데이터가 NI 디바이스를 통해 들어오면 걔네들을 앱에 acquire해서 판단을 하고 그 prediction을 해주고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얘기를 해주는 그러한 앱을 이렇게 GUI로 만들어서 타겟 PC에 컴파일러를 통해서 EXE로 배포를 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 발표 영상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예제들처럼 실제 프랙티컬한 많은 예제들, 그리고 산업계의 성공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은 노력으로 빠르게 AI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은 당연히도 포함을 하면서 각 도메인에 특화된 API들을 손쉽게 활용을 하는 MATLAB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데이터 취득, 전처리, 모델 학습, 배포에 이른 튜닝, 최적화, 배포에 이르는 전체 인공지능 프로젝트 워크플로우를 MATLAB에서 수행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좀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리소스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온램프 과정이 무료 교육 과정으로서 구글에다가 MATLAB 온램프, 머신러닝 온램프, 딥러닝 온램프를 검색을 해보시면 웹페이지에서 이러한 교육 리소스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추가적인 온라인 강의들이나 코세라와 함께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강사가 진행하는 온라인 기반 또는 오프라인 기반의 그러한 코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킬을 보다 딥하게 높일 수가 있게 되겠고,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컨설팅 서비스와 함께 커스터마이즈한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물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고객사에서 소유를 하게 되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있는 컨설팅 서비스에서 많은 부분들을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고, 네,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웹소웍스는 이미 많은 회사들과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쉽고 다양한 분야를 커버하는 플랫폼과 여러 가지 교육 리소스 또는 컨설팅 서비스와 같은 엔지니어링 전문가 지원이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AI 프로젝트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바로 이어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